땅이 아, 나무. 또 잡으라고. 시간들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제 당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선배들의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. 그래서 오늘 이 대표님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제가 오늘 이 대표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. 당 내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당 바깥에서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가능없이 이 대표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범민주, 범진보적인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세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이동을 전달하겠습니다. 또 여러 가지 뭐 실행이라든가 깊은 고민은 이 대표님이나 당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우리 존경하는 김부겸 전 총리님을 이렇게 가지고 주셔서 참 좋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유능하고 또 한편으로 무책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, 협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. 국민의 삶도 나빠지고 한반도의 평화도 흔들리고 민주주의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. 우리 민주당이 져야 될 책임이 참 큽니다.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시고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김부겸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.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.